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밥 하나에 14,000원, 조만간 김밥천국 또 이제 만원의 시대가 올 듯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밥 얘기. 국밥이 보니까 서울은 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밥이 그렇게 고급 음식은 아닌데. 야. 서울은 지금 그 건물 같은 데 가보면 한 끼에 만원 하지 않나요? 한 만원 정도 하죠. 야, 뭐 돈을 좀 많이 벌면 그 만원이라는 돈을 그래도 밥 먹어야 되니까 낼수 있다고 치는데, 여러분, 이 서울 같은 데 산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다. 뭐 증권사나 전문직이나 대기업 본사나 언론사 이런 데 출근하는 게 아니라면, 고만고만해요. 지방하고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한 200에서 한 250?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200, 한 3, 40? 이 정도예요. 그 정도 월급 받으면서 저기, 한 끼에 만원 하는 또 밥을 사 먹으면, 커피까지 사 먹으면. 그럼 한 끼에 15,000원. 부담 너무 많이 될것 같은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밥 한 줄에 4,000원. 그리고 심지어는 5,000원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김밥이 그렇게 우리가 4,000원, 5,000원 주고 사 먹을 만한 그런 가격이 나가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햄버거보다 더 비싸네. 김밥 한 줄이. 어떻게 된 게, 김밥 한줄 먹을 바에 햄버거 먹는 게더 낫겠네. 햄버거 세트 먹는 게 낫겠네, 진짜로. 와, 햄버거 세트가 더 싸. 어떻게 된 게, 김밥 두 줄보다. 빅맥 먹는 게 낫겠네, 진짜. 빅맥도 만원 안 넘을 텐데. 지혜나님,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김밥 두줄 먹어도, 김밥 두줄 먹어도 있잖아. 배가 안 불러요, 여러분. 김밥 한세 줄은 먹어야 돼. 야, 김밥 두 줄, 라면 먹으면 15,000원이잖아, 15,000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물가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올라가는 것도 겁나잖아요. 겁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물가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도 버블이 깨지기 직전에 물가가 계속 몇 단계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국밥 만 원이면 11,000원. 올해 안에.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먹는 거 겁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가격이 싼 데가 아니면 잘안 사먹을 것 같아요. 벌이가 안 좋은 분들은. 벌이가 안 좋은 분들은 밥을 되도록이면 식당 가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분들은 좀 빡셀 것 같아요. 지금 날이 풀렸잖아요.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날이 풀리면 배달 일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배달도 비수기 이제 성수기가 있는데 보통 날 풀리면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날이 풀리면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잘안 해먹어요. 배달 음식 해먹는 이유가 뭐 해먹기 힘들고 귀찮아서 많이 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풀리면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때문에 외출해버리기 때문에 배달 음식 안 먹어요. 그럼 배달이 오더가 또 적겠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쉽게 안사 먹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잘사 먹었던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좀 식비를 줄여야 됩니다. 늘상 해왔던 데도 해버리면 감당이 안될 거예요. 아, 챗 GPT요. 그게 AI죠. 아, 저거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봤는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 프로그램을 이제 파일로 보여줄 거래. 저희가 AI 집어넣으면 검색하면 다 뽑아주더라고요. 단시간 안에. 원격을 입력해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답을 딱딱딱딱 내드리더라고요. 사람 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래서 지금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제 챗GPT나 이제 뭐 각종 AI나 프로그램으로 지금 많이 대체되고 있어요. 일자리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갑니다. 여러모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삶의 난이도가 객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달음 시켜 먹지 마세요. 웬만하면 치킨 시켜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에어프라이기 데워 먹는 순살 드세요. 저도 그렇게 먹습니다. 저 오뚜기 순살 치킨 한 7,000원이면 사 먹습니다. 7,000원이면 사 먹어요. 아니면 치킨 그 조리하는 거 팔거든요. 그런 거해 먹어도 맛있어요. 물론 시중에 그 프랜차이즈 치킨보단 좀 덜하겠지만 먹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드시던가 아니면 좀 참으시던가. 소비를 많이 줄여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줄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장을 볼 때도 제가 팁을 드리면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할인마트 세 군데를 좀 알아놓는 게 좋아요. 동네에서 동선이 가장 가까운 할인마트 세 군데. 알아놓은 다음에 자주 장을 보는 게 좋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왜냐하면 마트마다 할인 풍법이 달라요. 라면도 A마트는 신라면이 좀 싸고 B마트는 안성탄면이 싸고 C마트는 진라면이 쌉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라면 가격 같은 거 사더라도 이 A마트, C마트, C마트 평소에 할인 품목이나 이제 가격을 보면 라면도 1,0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5개짜리도. 예를 들어 뭐 짜파게티 이런 거는 1,200원, 5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고추장 같은 경우에도 고추장 그냥 사지 마시고요. A마트, B마트, C마트를 좀 봐가지고 서로 다 달라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장을 좀 보면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고추장 같은 거는 차이가 좀 심하게 벌어집니다. 고추장 제가 얼마 전에 샀는데, 큰거 샀거든요? 큰거 사서 떡볶이나 이제, 찌개 끓이는데 좀 쓰는데, 5kg가 한,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 굉장히 싸죠, 10,000원이면. 근데, 이 비슷한 거, 자, 브랜드가 좀 다른데, B마트 가니까 이걸 15,000원에 팝니다. 고추장 가격 편차 엄청 심합니다. 이런 장 같은 경우, 간장이나 쌈장 같은 경우. 여러분 잘안 사잖아, 이게. 왜냐면 집에서 잘안해 먹으니까. 장 보다 보면 이런 거 차이를 경험하게 되면 좀 노하우를 좀 발휘하면 좀더싼데 가가지고 살수 있고 이런 거좀 줄이다 보면 생활비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좀 장을 볼 때도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런 것도 동남이 무시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획기적으로 장 보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제도로 와서 경기 왕전 개박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경제 위기 왔고 정부는 상반기에는 힘들어도 후반기에는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 절대 반등 안 합니다. 모든 지표와 상황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각자도생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지금 경제 엄청 심각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심한 데 많아요. 유럽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요. 유럽 같은 나라. 유럽은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렉시트 선포한 뒤로부터 선진국이 아니 돼 버렸어요. 영국은 물가 상승률이 한12% 됩니다.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합성어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 물가 인상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불황을 의미하는 스태그레이션의 합성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쉽게 얘기하면 물가 인상 플러스 경기 불황이 같이 온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정부 얘기를 곧이곧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은행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겁없는 행동을 했어요. 뭐냐면 원래 미국이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돼.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 시키는 대로 금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나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경제뉴스를 보면 알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한번 배짱을 튕겼어요. 미국이 한번 올려달라고 했는데 노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겁없는 행동이에요. 이거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금 솔직히 더 올려야 되는데 한번 멈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야. 여기서 올려보내는 국민들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좀 불안감 낮추려고 한번 하신 것 같아. 근데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 정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면 같이 가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 미국이 어떤 경제 전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리긴 올려야 돼.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올려버리면 워낙에 국민들의 충격이 크니까 국민들이 또 충격이 크면 그 불만을 또 어디다 쏟아부을까? 또 나라 지도하신 분들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이 보이니까 한번 멈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더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정부는 상반기에는 힘들어도 후반기엔 반등할 거라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과 출산율을 보고도 그런 얘기 나옵니까? 반등할 거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반등할 거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반등할 게 없는데 말로만 반등할 거라 얘기하면 뭡니까? 차라리 책임지지 못할 만한 하지도 만든가. 아니, 반등할 요소가 있어야 반등을 하죠. 반등할 게 없는데 어떻게 무슨 반등을 해? 아니, 생각해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이제 나라 지도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 예민하단 말이야.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좀 추스리려고 저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관료들의 말몇 마디에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힘들고 후반기엔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각오하세요. 돈 없는 사람들. 희망 가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국민들이 좋아할까? 욕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욕할 대상을 찾고 있잖아. 항상 누군가의 욕할 대상을 찾고 있잖아요. 항상 마인드가 종로에서 빵 맞고 한강에서 사투리 하잖아요. 현실에서 빵 맞고 또 이제 어떤 미디어나 이런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화풀이 할거 아니야.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지 피어 상황이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은 뭔가 헛된 희망을 가질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을 해야 돼. 최선의 대비책.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미래가 안 좋아졌을 경우, 먹고 살기 어려웠을 경우, 그 상황을 예측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뭔가 대비가 안돼 있어요. 대비가 안돼 있다가 그냥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 허리띠를 진작에 졸라맸어야 돼요. 오래 전부터 졸라맸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경제 어려우면 일찌감치 허리띠를 졸라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결과가 너무 극명히 갈라져요. 난 솔직히 우리나라에 허리띠 제대로 졸라매고 있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미리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를 예상하고 허리띠를 미리 졸라맸으면 후반기에 반등할 거라는 저는 희망고문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이 나라를 책임지는 관료분들도 알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평소에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있다거나 재정적인 대비가 안돼 있고 빚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후반기에는 지금보다 난이도 더 올라가니까, 물가 더 올라갈 거니까, 대비 단단히 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냐고. 허리띠를 졸라 매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경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허리띠 졸라 맵니다. IMF 때도 그랬잖아. IMF 때도 경제가 박살나고 나서 그때 가서, 아, 아프리카 큰일 났다. 그때 가서 허리띠 졸라 맸잖아요. 박살나고 나서. 박살나기 전에 졸라 매야 될거 아니에요. 박살나기 전에. 안 좋아지기 전에. 곤두박질 치기 전에. 지금 졸라매도 사실 늦었어요. 한참 전에 졸라맸어야 돼. 한참 전에. 지금이라도 졸라매셔야 돼. 지금이라도.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남자들 여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사치품 돈 쓰면 안 돼. 명품백 사면 안 된다니까. 자동차 사면 안 된다니까요. 여행 갈게 아니라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여행을 왜 갔을까? 그 돈이면 생활비랑 반짝 더 샀을 텐데, 방세 냈을 텐데, 나중에 방세도 못 내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 끊길 수 있어. 평생 허리띠 졸라매지 못해가지고. 진짜입니다, 이거는. 지금 젊은 사람들, 경제가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좀, 자구책으로 소비를 줄인다거나 돈을 모은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책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본인 생활에 산재되어 있는 거품을 줄이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후반기엔 답 없어요. 후반기엔 답 없습니다. 지금 인스타에 뭐 자동차 자랑하고 여행 갔다가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 자랑하고 물건 샀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경기가 훨씬 더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고용이 더안 좋아지면 내가 인스타에서 그렇게 자랑질했던 게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걸 왜 했을까? 한탄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 내 씀씀이를 좀 조절하시고 그동안 내가 사치 부렸던 거, 돈 썼던 것들 좀 뒤로 미루세요. 그거 안 하고 살아도 살수 있습니다. 명품 없어도 살수 있고 여행 안 가도 살수 있어. 여행 갈 거면 동네만 한 바퀴 돌든가. 굳이 멀리까지 가지 마시고 각자의 소비 습관을 바로잡고 사치 부리지 마시고 앞으로 안 좋아지는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